여기 오늘은 기필코 확답을 듣고 싶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여진아 여진아 40평이면 둘이 살기가 좀 좋겠지? 아 그렇진 않죠. 아이 근데 근데 싫어요. 얼른 가요. 네, 택진 씨 오늘도 실패. 못 보시날까봐요.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지요. 갈대와 같은 여인의 마음을 잡기 위해 오늘은 더 크게 질러봅니다. 전부터 결혼하면 주려고 했던 거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해. 이 엄청난 물질 공세 앞에 그녀의 선택은? 아, 됐어요. 요새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이게 이 늙은이가 이만큼 준비를 했으면 너도 고집 좀 꺾어. 그건 제가 할 소리예요. 제가 원하는 거 다 아시면서. 이게 여진 씨 원하는 게 뭡니까?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여인의 마음에 늘어가는 건 술병이요 아들 명수 씨의 근심입니다. 아유 아버지. 아 그만 좀 하세요. 아 왜 그러세요? 명수야 여진이가 말을 안 듣는. 알겠어요 아버지. 제가 다시 잘 얘기해 볼게요. 네? 야 이놈아 네가 좀 설득을 좀 해봐.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준다고. 이 시간이 얼마 없어. 예예 아버지 오늘 너무 많이 취하셨어요. 일단 가서 좀 주무시죠. 아버지의 주사를 이해하고 다 받아주는 명수씨 참 착한 아들 같죠? 그리고 두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택진 씨의 집에 큰 변화가 있으니 바로 새 식구 여진 씨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자기 얼른 들어와. 나 먼저 들어간다. 아이고 그렇게 애를 태우더니 택진 씨의 정성이 통한 겁니까? 드디어 입성. 저희였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사실 여진 씨와 결혼한 사람은 택진 씨가 아니라 아들 명수 씨였죠.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구나. 저희가 잘할게요 아버지. 아 아버님 오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다 해드릴게요. 결혼 후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진 시아버지. 그 말 못할 속사정이 지금 공개됩니다. 오늘도 열심히 새댁의 본분을 다하는 여진 씨.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열리지 않는 것이 있었으니. 아버님 진짜 또 이러시네. 아니 도대체 방 안에 뭘 숨겨놓으신 거야? 한 달 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 밤. 시아버지인 택진 씨가 며느리에게 건넨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예요? 아버님. 내가 그렇게 따로따로 살자고 사정사정 했건만 교회 들어왔으니 사인해라. 함께 사는 조건이 시아버지 방 출입금지라니요? 아니 저는 솔직히 같이 살겠다고 하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사인하기 싫으면 나가! 자기야, 언능 사인해. 어? 아버지, 혈압 보신다. 아, 알았어. 나 사인은 하는데 저한테도 마음 좀 열어주세요. 네? 천천히 하자구나. 처음엔 20년을 아들하고만 살아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게 천부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하여 한 달을 고민한 용감한 며느리 여진 씨.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세요. 오늘 시아버지에게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아버님, 잠깐만 구경 좀 하고 나올게요. 어째 위험한데 궁금하긴 합니다. 아니, 뭘 숨길 것도 없는
단출하고 깔끔한 방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잖아. 아니 근데 아버님은 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진짜. 역시나 새 식구에 대한 어색함 때문이었을까요? 그런데 몰래 사서 숨겨놓은 고가의 여성 물건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아, 오 대박! 우와, 다이아잖아. 이게 얼마짜리야? 오 마이 갓, 아버님 젊은 여자랑 사귀는 거야? 정말일까요? 아무튼 시아버지에게 뭔가 비밀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명수 씨의 퇴근 시간. 저기 서른 살 여자들이 좋아하는 디자인도 좀 보여주세요. 아 선물하시게요? 네네. 아니 명수 씨 지금 아내보다 어린 여자의 선물을 사는 겁니까? 이 선물의 목적은 곧 밝혀집니다. 그날 밤 어둠을 틈타 조용히 택진 씨의 방으로 향하는 한 사람. 아버지. 아버지. 30대 여자들한테 가장 인기가 좋대요, 아버지. 반말은 쥐가 아니고 며느리가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오래전 혼자가 되면서 아들 하나를 키워왔습니다.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던 이들 부자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서부터였는데요. 은 무슨 까닭인지 같이 살자는 며느리의 제안을 한사코 거절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여곡절 끝에 함께 살게 되었으면서도 은 물론이고 그 아들까지 아내에게 뭔가 숨기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 부자의 심상치 않은 행동은 며느리에게 곧 꼬리가 밟히게 됩니다. 아유 상큼한 아침이다. 아버님! 아우 아직 날씨가 더운데 등산은 조금 더 있다가 가시지. 그러게. 그런데 오래전부터 약속된 일이라 바쁠 텐데 어서 들어가 일 봐. 아, 네 아버님. 몸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네. 그래 다녀오마. 네? 참 아가야 오늘 저녁은 내가 못 올 거니까 내 저녁 신경 안 써도 된다. 응? 아, 네 아버님. 다녀오마. 네 다녀오세요. 그래. 네 다녀오세요. 시아버지의 외출을 유난히 반기는 여진 씨. 오늘이야말로 그녀에겐 시아버지의 비밀을 밝힐 바로 그날 D-Day입니다. 잠시 후. 어서 오세요. 아 드디어 그 수많은 선물의 주인공이 공개됐습니다. 아무리 사랑엔 국경도 나이도 없다고 하지만 이런 광경은 아, 저기 미국 그 헐리우드에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가 저물고 어느새 아가씨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오늘 저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다. 아유, 너무 좋았다. 어서 들어가요. 제가 다리 마사지 해드릴게요. 그래, 그러자구나. 하루 종일 행복한 택진 씨의 모습. 며느리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설마 했더니 저 노인네 완전 푹 빠지셨네. 자칫 잘못했다간 저 여우 같은 거한테 다 뺏기게 생겼어. 다시 아무 일 없는 듯 시작된 일상. 택진 씨 여느 때처럼 일찌감치 아침 운동에 나섰는데요. 아버님! 아이 여준아! 아니 여준아. 와 아버님 체력 진짜 좋으시다. 아니 이거 여기 웬일이냐. 이 아침잠 너무 많은 애가. 아니 결혼하고부터 몸에 막 살이 찌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 아버님이랑 아침 운동 가려고요. 어서 가요 아버님. 와. 아니 제가 사정을 모르는 택진 씨. 오늘 아침 당황이 연속입니다. 아니 언제 또 이런 걸 준비한 거야? 힘들게 이러지 마. 아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어서 드세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곧 며느님의 아주 큰 그림이 시작되는데요. 어머 아줌마. 어머 맞네 맞아 여진이.
아우 그러게 긴가 아닌가 해서 한참 전화 받네. 이리 앉으세요. 아 아버님 이분들 다 솔로세요. 엄청 미인들이시죠? 어머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아버님 친구처럼 지내세요. 친구? 어머 아유 여진이 시아버님 완전 멋쟁이시다. 어, 산을 좋아하시나 보다. 저도 산 좋아하거든요. 방금 전부터 산을 좋아하기 시작한 이분들의 정체는? 엄마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시라 그래. 어? 지금 비상상황이야. 어린 시어머니만은 절대 안 된다는 의지였지요. 그런데 그날 밤. 왜? 무슨 일인데? 집에서 얘기하지. 당신 왜 쓸데없는 짓 하고 그래? 무슨... 난 아버님 생각해서 듣다는... 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알았어? 뭐?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뭐 숨기는 거라든지 그런 거? 이 여자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딴 건 다 참는데 나 속이 다 걸리는 날은 그날로 우린 정말 끝이야? 뭐? 당신 일 다시 시작하는 거 어때? 심심하니까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잖아. 가자. 아버지 기다리시겠다. 야 김명수! 내 얘기 아직 안 끝났는데 왜 먼저 가? 야! 며칠 후 위태롭던 세 사람 사이에 드디어 일이 터졌습니다. 아무튼 나 일 시작하면 엄마가 많이 도와줘야 돼. 그래 들어가. 모든 일이 그렇듯 시작은 사소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서류 한 장. 그런데 거기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김수지? 아니 분명 외아들이라 그랬는데. 뭐야 서른 살이나 됐잖아. 아니 그렇다면은 이 여인의 정체는 시아버지의 숨겨진 딸이었던 걸까요?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이거. 아니 그나저나 얘 말을 안 들어 이게 고장났나? 응? 이게 작동이 안 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 이 무슨 일이에요 이 사람은요? 아휴 남들 아니 얘 저기서 상이나 좀 치워라. 아유 팔이 껴. 아 어려워.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여진 씨. 남편과 시아버지는 영문을 알 리 없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고 여진 씨 많이 취하셨네요. 그런데 오늘 꼭 할 말이 있답니다. 이게 뭐야? 제가 오늘 기분이 하도 꿀꿀해서 쇼핑 좀 했어요. 괜찮죠? 잘 하셨네. 그리고 아버님, 저 결혼 전에 주시기로 한 거 다 주세요. 뭘 줘? 40평짜리 아파트하고 결혼 전에 따로 살기로 하면 주시기로 한 거 있잖아요. 저 분가할게요! 무슨 소리야? 그러는 넌 나한테 뭐 말했냐? 너 비밀 없어? 어? 무슨 소리야? 취해갖고 아버님 저 그거 아파트 받을 거예요. 60평짜리 이때도 택진 씨는 그 이유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한 사람만을 쫓아다니는 여진 씨 누가 보면 탐정인 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 이거면 될까? 그 생모를 찾아낸 여진 씨 놀라운 반전은 또 있었습니다. 이거면 된 것 같은데? 근데 니네 아빠는 어디 간 거니? 보나와 나 술 사러 가셨겠지. 딩동댕 우리 딸 어떻게 알았지? 내 말이 맞지? 아니 호적상 아버지를 두고 또 다른 아버지라니요?
아주 기가 찬다. 남편까지 두고 우리 아버님이랑 30년씩이나? 절대 용서 못해. 이 복잡한 가족사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로부터 사흘 후 여진 씨가 낯선 곳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긴 대체 어디고 지금 뭘 찾는 겁니까? 그리고 잠시 후 아, 드디어 찾은 것 같은데요. 남편 명수 씨가 있습니다. 야! 이제 이 가족들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주 깨가 쏟아지네. 야, 김명수, 너랑은 이혼이야. 여진아, 그게 아니고.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아니, 아버님은 그렇다 치고 당신까지 너까지 합세해서. 아, 내가 다 말을 하마. 야. 됐어요. 이미 봤는데 무슨 말이 필요해요? 아니, 김명수 저 인간 아버님 피 그대로 물려받았을 텐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아, 저기, 며느님. 아, 진짜. 아, 진짜. 여진아, 여진아. 아니, 예, 예. 아, 잠깐만요. 여진아. 예. 아유,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아이고, 이거 미안해. 이게 다 뭔 일이야? 미안하구만. 이제 다 얘기하고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네. 그만 됐어. 며느리만 몰랐던 이들의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며칠 후 경찰입니다. 김택진 시댁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주민센터에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며칠 전에 김순희 씨 사망 신고를 하셨다고? 예. 갑시다. 가서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저, 아버지.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자, 가요. 우연히 밝혀진 X의 사연은 놀라웠습니다. 그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에는 30살이 된 딸이 함께 올라있었는데요. 이사를 할 때마다 딸의 전입신고도 같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 아들도 매우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랬던 X이 돌연 딸의 사망신고를 하자 주민센터에서는 허위 전입신고를 의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 기막힌 사연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공주님! 아빠! 자, 우리 공주 이제 끝났구나. 어? 그래, 오늘 재밌었어? 일찍이 혼자가 돼 홀로 남매를 키우던 택진 씨. 그는 늘 딸과 함께 다녔습니다. 어린 딸을 맡길 데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체리, 어서오세요. 너무 맛있게 보인다. 그날도 투정 한 번 없던 착한 딸은 아빠 옆에서 마냥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이유로도 설명되지 않는 일이 있는데 바로 이날 그 순간이 그랬습니다. 눈앞에서 목격한 딸의 사고, 지켜주지 못한 부모의 삶은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사니, 우리 불쌍한 수지. 나, 명수 생각하면서 살아. 그리고 우리 세희, 네 딸 해. 내가 세희한테 네 딸 하라고 할게. 어? 누구는 시간 이야기라고 하지만은 택진 씨에겐 그렇지 않았습니다. 좋은 옷 한번 입혀보지 못하고 놓쳐버린 딸은 그렇게 아빠의 가슴에 내내 살았습니다. 아버지, 전입신고 했어요. 그래, 우리 수진이는? 네, 우리 수진이도 했어요. 여기 보자지. 20년 전 숨진 딸을 잊지 못했던 이사를 할 때마다 죽은 딸의 이름도 함께 올려왔었습니다. 그 딸의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게 딸은 20년간 서류상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던 겁니다. 결국 X는 세 차례에 걸쳐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혐의, 주민등록상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진실을 대면하고 힘겨운 또 한 사람. 나는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말을 하면 우리 수준이 죽는 것을 인정하게 되니까. 우리 수준이 20년 동안 이 안에서 계속 살아있었거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딸이 되도록 할게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것이 가족입니다. 가자. 이제 옆에서 지켜주는 새로운 가족이 있으니 다시 살아갈 힘을 얻길 바랍니다.